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의 창세기 끝인 50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바로 38장, 한 장을 지나면서부터는 유다와 다만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이 딱 끼고 그 다음에 다시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는데요. 여호수아는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장 시작하는데 2장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딱 기어있고 3장 또 다시 계속되는 것입니다. 2장에 오늘 읽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끼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지금 바로 그 다음 장에 끼어있는 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전체 우리 그 38장에 있는 이야기는 전체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핵심적으로 대표하고요. 오늘 읽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 한 장은 또 전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감을 잡으시는 분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말의 이야기가 그 얘기고 오늘 읽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그 얘기이고 또 성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얘기이고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가 또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답은 십자가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나가면서 이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봐야 되고 어떻게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가. 우리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 한 장 끼어든 한번 유다의 얘기를 한번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는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창세전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냐면 유다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메시아가 난 예수의 선조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데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반 아니면 태반이잖아요. 유다도 그거를 몰랐습니다. 자, 몰랐는데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추적하시죠. 자, 유다의 삶을 보니까요, 믿음의 벌써 4대손이나 돼요, 유다가. 그런데 믿음의 4대손인 유다가 창세기 38장 보면 어느 날 믿음의 길에서 슬쩍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더니 불신자들하고 친구가 돼요. 그러더니 역시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그 아들을 키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결혼하는 데까지 나와요. 그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아들의 아내, 역시 불신자죠. 큰 며느리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38장의 주인공이 되는 다말이 등장합니다. 거의 20년을 넘게를 그냥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 그 집안에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도 낳지 못한 채 큰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 풍습에 의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그냥 며느리가 동물원이 낳게 되면 시동생하고 바로 밑에 시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자식도 낳지 못한 채 또 며느리만 동물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셋째 아들이 있지만 실제로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어쨌든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며느리에게 친정에 가서 있어라. 셋째 셀라 그 아들이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보냅니다. 다말이 그야말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에서 돌아가서 많은 날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쯤이면 아들이 결혼을 할,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쯤에 이르렀는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다말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자기의 출산 연령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쯤에 이제 다말이 확실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예요? 시아버지가 바로 자기의 셋째 아들을 다말하고 결혼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 이 정보를 확실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사회가 전혀 다릅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또 재혼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다말의 입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사실은 결혼을 했으면 그 집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결혼을 시킬 마음이 확실하게 없으시고 본인도 출산을 할 연령이 지금 다 지나간단 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 다말이 딱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다말의 예를 이렇게 마음에 한번 같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물이니까. 그럴 때 다말이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는 없답니다. 이게 우리의 일어나라야 하는 중대한 결단인 거예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시아버지 유다가 또 아내까지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도 유다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아내도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 아직 돌아갈 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방신의 제사에도 그냥 참가하고 그리고 술과 유흥의 타락한 생활에 젖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살았던 그 동네를 거십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거십이라고 하는 동네의 그 이름의 뜻이 땅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데 애초에 땅이 기울었으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 기울은 운동장, 기울은 땅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한 어느 날 길가에 이 유다의 한 유다가 한 창기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돈 대신에 뭐를 요구하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고 캐시를 주려고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끝났습니다. 오히려 아 잘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은 그냥 끝나게 되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한 석 달쯤 후죠.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발 대발해가지고 당시에는 가장권이라는 가장권이 전체 자기의 식구들을 생사화복을 다 주장을 합니다. 그 며느리를 잡아다가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행음을 하면 불살라 죽이는 게 율법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며느리가 무엇을 내놓습니까?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그게 뭐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계를 딱 하면 이 아이디 세계는 무엇을 상징해요? 누구냐? 유다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핵심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내놓고 나니까 유다가 제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자기 목숨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쌍둥이로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베레스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가 나게 되는 예수의 선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말이 무엇 때문에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불살라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저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아났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놀라운 축복의 바로 사람이 되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와 도장과 끈, 약조물이라고 하지요. 유다를 나타내는 핵심,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를 나타내는 핵심,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핵심이 없으면 우리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답부터 보면은 예수를 나타내는 핵심,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이것이 필요한데 예수를 나타내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내요? 십자가나 예수나 예수 이름이나 예수의 피나 우리가 날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쫓고 찬양하는 예수 이름, 예수 피,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속량입니다. 한마디로 속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가 다 대신 덮었다. 대신 짊어졌다. 이게 키예요. 이것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실질적으로 나의 내면에 확고하게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혼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다죠. 다말과 같이 집안을 세우는 여자가 되라. 다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불신 여성이었고요.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읽은 그 다말의 행동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서 집안을 세우는 여자가 되라 하는, 그렇게 다말과 같은 여자가 되기를 축복을 해주고, 또 그가 낳은 아들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둠이 물러갔다. 집안에 대대손손 내려왔던 어둠이 물러갔다. 바로 기울어진 땅을 똑바로 세운, 가문을 세운 여자다 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 된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말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 전체 이야기. 요셉은 여러분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돼서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의 30장부터 거의 끝까지 등장하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또 뭐냐?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네가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완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봐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는데 여호수아 2장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다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들어가서 가나안에 진입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시디예요.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 시디에서 살아남은 한 가장이 있었으면 진멸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다 진멸됐는데 살아남은 한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 하나 살아남은지 아세요? 기생 라합의 가장 하나만 살아나고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가 다가오고 또 누구한테나 반드시 다가옵니다. 마지막 다가오는 때는 우리 육신의 죽음의 때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의 때에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재산 다 놓고 가요. 학력 다 놓고 가요. 세상의 명예지위 다 놓고 가요. 인간관계까지도 다 상관없게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럴 때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것보다, 재산이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건 뭐야? 그런 거 다 놓고 간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단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이 여리고가 다 망했을 때, 다 진멸당했을 때 바로 이 기생 나합 한 가정이 살아났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난 줄 아세요? 집에 창문에다가, 우리가 지금 공격해 올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다리매라 그랬습니다. 붉은 줄 창에다가 성벽 위에 살았는데, 성벽 위에 거기서부터 붉은 줄을 달아내면 우리가 공격할 때 그 붉은 줄 있는 집은 진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붉은 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붉은 줄, 또 다말이 약조물로 받아낸 끈과 지팡이와 도장,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가서 귀신 쫓는 일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일을 하니까, 거기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 저렇게 말을 하면 되는가 보다 라고 가서 그 말을 했다가, 바로 귀신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덤벼갖고 잔뜩 두드려 맞고 도망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이 정말 성령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핵심은 뭐야? 성령, 리뎀션,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도대체 이것을 이론으로는 아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될까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 것이 바로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 라이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론으로는 아는데 십자가가 내 마음에 이렇게 오질 않아, 속량이라고 하는 주님의 내 죄를 다 이렇게 다 짊어졌다는 것이 내 마음에 오지를 않아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자꾸 내면과 환경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세요. 낮아지라고 말입니다. 기생라, 라합은 그 이름이 앞에 항상 기생이 붙어 있어요.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는 시대, 여자가 항상 등장해서 낮다 이거 생각하시는데, 왜 여자로 자꾸 등장,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 중에서도 기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시티의 출입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친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도시의 입구에 지금 여기에서 기생노릇을 하고 있는 라합은 한마디로 낮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쪽에 우리 아까 다말이라고 있는 여자도 여자잖아요. 소박을 맞았어요. 얘기했지만 소박을 맞은 상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차서 출산할 수도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 이 여자도 뭡니까? 낮은 고의 상징이야.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위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태가 뭐냐면 인생의 완전한 바닥에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에게 이 속량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첫 번째 뭐예요? 아, 내가 선하자자지 있구나. 아직도 내가 아직도 뭐를 그래도 또 붙잡고 있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맞고서도 또 높아. 이거를 내려가라.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다 비우고 낮아지고 그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여자의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은 다말이 뭡니까? 다말이 또 기생낙도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만은 없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태천에서 용인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일어나질 못합니까, 여러분? 왜 환경 탓에만 우리가 매입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말도 일어나고 희생나압도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로 보면은 다말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집에 아들을 낳기 위한 치열한 연구에 스스로 돌입한 거예요. 자, 그 집에 아들을 낳으려면 시아버지나 셋째 아들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제 도대체 시아버지 하루의 일정이 어떠한지 동선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연구를 했을 거예요. 물론 셋째 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기 며느리인 줄 알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들키지 않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자기가 임신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임신할 수 있는 시기와도 또 맞추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미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다말이 자기의 옷을 벗고 창기에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이 땅에 지금까지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놨다라는 것이 옷을 벗은 거예요. 옷을 벗고 바로 창기 옷을 입었다.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야말로 이 시아버지와의 그런 아이를 낳기 위한 것에 돌입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는,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속량을 이룬 그 물체는 예수잖아.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푯대로 삼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다른박질을 한다는 것처럼 다른박질을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갈 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더 듣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해서 내가 깨달았거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생 라합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는데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배우는 거를 듣는 게 아니고 라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듣자 내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나는 나고 말씀을 안 쓰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역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거든. 거기에 나의 생각이 그거하고 다르거든. 나의 가치관이 그거하고 다르거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거하고 틀리거든. 내가 먹는 마음이 그거하고 다르거든. 누구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나고 있는 견고한 성에 내 마음의 성, 생각의 성 다 녹아내리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려놓은 거예요. 기생나압이라든가 다말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에도 그러니까 자기를 다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도, 와, 물론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은 보니까요, 그렇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것을 알고서 그 밤에 그들이 자른 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를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이 여리고성 친감한테 나를 살려달라 담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한 징표를 달라는 거예요. 징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붉은 줄을 내면 우리가 너희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붉은 줄이라는 확실한 징표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것도요, 만약 그냥 지나갔으면, 아, 그 사람들이 숨었다가 그 다음날 떠나버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밤에 이 기생나압이 그냥 그 방, 그 사람들 자는 방으로 올라가가지고 표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일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후원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바로 내 안에 이 성령의 의미가 내 것이 되어서 십자가가 내 안에 든든히 쓰도록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부터 우리가 꼭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얻어냈고 다말은 라합은 바로 아주 정확하게 거기서 붉은 줄을 바로 얻어내었습니다. 붉은 줄,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이장 보면서 붉은 줄을 얻어내었어요. 줄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에서는 줄이 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줄자, 매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세울 때 잰다는 거예요. 우리를 잰, 줄을 잰다. 이 잰다, 이 잰다는 그 의미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화를 살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는지,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바꿨는지, 요 붉은 줄이나 그 시아버지의 그 증표를 얻어내는 일에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가 항상 정확하게. 사람은 속지요. 사람은 속아요. 스스로도 속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스스로도 속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일으켜요. 네 마음의 우상이 지금 무엇인지, 돈인지, 아들인지, 자기 자신인지, 이거를 매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는 십자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속량을 얻어내는 것은 이렇게 내 것을 다 내놔야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죽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십자가는 죽이는 형태였거든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의 입었던 옷을 벗고 창기에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걸리면 화염이야, 화염. 죽으면 죽음, 죽음을 하는 것이죠. 기생라압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니 걸리면 당연히
사형에 조국을 해봐. 둘 다 다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죠.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무를 걸을 때가 있어요. 올무에 세상꾼의 올무,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 네가 아모스에 보니까 벌거벗고야 올무에서 나온다는 거야. 벌거벗 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죽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역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줄을 하는 붉은 줄의 의미가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이 잰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붉은 줄을 매라 그래요. 매라, 매라. 이 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다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리에서 맨다라는 것이 사랑에 눈이 먼 상태, 뭔가에 취한 상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움직이는 상태를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여서 움직이는 상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의 매임 똑같은 거예요. 붉은 줄을 매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상태가 붉은 줄이 섰으면 그 붉은 줄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은 매임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매임을.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창에서 매어 달어 이제 하는 것에 이제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피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할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꼭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를 꼭 같이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옥합, 그 여자의 거의 천재산에 해당하는 것, 그 여자의 가장 귀한 것을 교회에 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것을 선동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거기서 주님의 죽으심이거든요. 십자가의 의미, 속량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속량의 의미가 제대로 전파가 됐으면 당연히 바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거야. 매임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그 마리아는 자기의 전포가 그 예수 앞에 저절로 나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열심히 전했어. 전했는데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갔나라는 것을 보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 나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바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복음은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갔다. 당연히 이것은 매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쓰고 이거는 바로 예수의 피고 이것은 속량이고 이것은 매임이다. 그리고 이 매임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야. 자기가 나타난다. 이 나타남의 극치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바울께서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경지까지가 바울의 경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십자가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신부가 돼야 휴거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환란을 겪게 되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이 방주의 숨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신부가 되기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예수를 선별한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마지막 때는 신부를 만드는 사람인데,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는 것은 피의 흔적을 내놔야 신랑과 신부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이 예수의 피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임종을 맞았을 때, 바로 이 땅을 떠날 때 내 안에 이 피 하나가, 이 속량이 완전하게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그 땅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안에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무덤에서 사흘을 계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어. 죽었습니다. 죽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죽을 때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 되고 휴거의 상태,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3일 동안, 사흘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흘이라는 무덤 속 같은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의 기간, 무덤 속의 기간. 여기 보니까 아까 여호수아서 2장을 보니까요, 그 정탐꾼이 있잖아요. 그 정탐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기생나비,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있어라. 여기 또 사흘이 등장해. 성경에 보면 이 사흘이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흘은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꼼짝없이 캄캄한 죽음과도 같은 기간의 일정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덤 문은 하나님이 열으셔. 하나님이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기간을 통과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을 사는 데까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 기간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와 속량을 깨닫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기간, 사려는 기간을 허락하시, 이게 부활을 하기 위한 기간인 것입니다. 사흘 동안 숨어 있을 때, 이 정탐꾼들이 산에 가서 사흘을 숨어 있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워요. 잡히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밥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3데이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 3데이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3데이를 통과한 사람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5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지금 얼마나 밤톨같이 잘 키웠는데 죽여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 바치러 갈 때 사흘길을 걸어갔다 했어요. 그 길 동안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갈 때와 우리를 떠날 때부터, 아마 그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그냥 쫙다 지나, 이게 뭘까라는 생각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 사흘이 있다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잘 주님을 잘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캄캄한 어둠 같은 이런 속에서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다는 거야.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흘을 금식해요.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덤 속의 기간, 주님이 사흘을 계셨듯이 우리에게도 무덤 속에 사흘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을 반드시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왜 고난이 안 끝나냐 하고 집어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야. 고난을 채우는 일이 이 사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의 고난을 채우지만 여기에서 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여기 2장 18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절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 보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박스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제 완전히 다 멸하러 진멸시키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이 속량의 그 의미를 확신하게 세우고 그 속량의 의미에 내가 메인바된 이런 심령에 메인바된 삶을 내가 살고 있어야지만 하고 그동안에 할 일이 또 뭐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거를 그 말대로 그대로 다 하겠다라고 랍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 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어. 바로 만왕의 왕 전능자시야. 길은 이것밖에 없어. 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 땅에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에는 안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방에 이제 갇혔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생각을 내가 확실하게 가져. 엄청난 비밀이지. 얼마 있으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시에 침공해서 다 망할 거야. 이거 믿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이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불사름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계속 잘 될 거 아무렴 다 없어질까? 그게 아니고 이 랍은 믿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진멸시킨다. 그리고 이곳을 너희의 손에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거 성경에 있거든요. 믿어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 길은 뭡니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구나. 이거를 또 믿는 거예요. 붉은 줄에 이것이. 이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정말 귀한 거야. 사랑의 눈에 눈꺼풀이 사랑의 꿈값지셔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메인바가 된 사람.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 똑같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나 똑같은 상태야. 이렇게 취한 삶, 사랑의 눈이 먼 상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열매는 거두신 거예요.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 여호수아 2장의 상황을 보니까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앞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된다니까. 응. 완전히 이 여리고성은 멸망한다 믿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드리우고 그 붉은 줄을 드리우고 살면서 부지런히 뭐 했습니까? 일가 친척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전멸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거든. 우리 집으로 다 오거라. 우리 집으로 오거라. 여기 오면은 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지런히 전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뒤에 알잖아요. 기생 라군요. 그 천한 항상 라비라는 이름 앞에 기생이 불려 붙여 다녔던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이름, 가장 높은 스테이터스로 올라갔다는 거죠. 왕가가 된다니까요. 로얄 패밀리가 되잖아요. 다윗 왕이 이 후손에서 나오게 되고 로얄 패밀리 중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생에서 뿐이 아니잖아요. 그 다윗은 영원한 왕, 예수의 선조의 한 사람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하는 것입니다.
이생과 영생에서 가장 영화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렇게 하니까 아 정말 우리가 아잖아. 아 세상은 멸망을 했고요. 여리고성은 멸망을 했고 또 이 붉은 줄을 붙잡고 있던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과 이 땅에서 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 사이에서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왕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부터 벌써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에서 나타났는데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기의 모든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이 정탐꾼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숨어 있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것도 상징하지만 숨었는데 숨겨져서 안 들키고 도망갔어요. 자기 힘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아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붉은 줄을 가지고 있고 붉은 줄을 드리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숨기신다. 왜 숨겨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이때가 독이 번지는 때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영이 막 헷갈리는 때예요. 너희가 뱀을 짓는다. 영분별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긴 거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너희가 뱀과 독사를 밟으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리고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우리를 저 정탐꾼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어떤 세상의 물결과 조류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숨기셔. 바로 나라가 전 지구가 홍수가 나서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사람들은 세상에 그 피해의 물은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삶과 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종말의 준비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붉은 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 확실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호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뱀과 독사를 밟아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이겨냅니다. 또 내가 새 사냥꾼의 올무와 큰 염병이 걸렸으니까 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적인 방법도 노력도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이요. 나의 영적인 것 내 안에 바로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의 십자가 그 핵심은 뭐예요? 속량 죄사함 그것을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차원에. 이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아까 되지만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내 안에 쓰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쓰지 않기 때문에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붉은 줄이 있어 그 다음에 매지 매이지가 않아. 그 다음에 매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이것도 또 못해. 다 못해. 다 못하는 것의 근본은 내 속에 이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안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더 내려가야 돼요. 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속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나하고 다른 것이거든. 누구를 뽑혀요? 나를 마음이 놓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다 녹아내리고 허물어지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갖고 있으면 교만만 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런 지식과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 속으로 훅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기생 라합과 같이
정말 용립 백천에서 용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이세우와 조상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말과 같이 우리가 속한 가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